네, 우리 월요일마다 이렇게 바쁘신데도 출연해 주시는 김정민 변호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정민 아, 변호사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좀 쉬고 계세요? 아, 쉴 수가 아, 제가 없죠? 한번 저기 휴가는 왔는데 여전히 뭐 기록 보고 있죠. 아, 그러세요? 아이고. 그 권성동 의원 얘기부터 좀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 연일 이 우리 김기현 변호사에 대해서 그리고 민주당과 연결해서 이것이 뭐 기획공작이다, 사기 탄핵 게이트다, 어? 또 공수처 녹취록까지 동아일보에서 깠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변호사님? 근데 네. 전체적으로 보면 아무 팩트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저번에 이제 그 단톡방 카톡이 캡처본이 한번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 이후에 좀 진전된 그 카톡 이후에 팩트가 뭐냐? 우리 쪽에서는 지금 이종호와 김기현 변호사의 그 통화 녹음 파일이 추가 증거인 셈이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분들도 그 추가 증거를 제시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추가 증거가 전혀 없다. 그래서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팩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종호와 임성근은 아는 사이인지 모르는 사이인지 그게 핵심인데 그걸 넘어서서 이제 로비를 했느냐? 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꾸 뒤로 가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니까 이건 전혀 팩트 공격이 아니고 팩트에 관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어떤 방송에 나가서 얘기했는데, 이제, 그쪽의 공격을 비유하자면 이거예요. 뭐냐면, 김기현 변호사가 무슨 암표를 보고, 암표를 끊어서 들어가서 봤지 않냐, 이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본 것이 춘향전이냐, 흥부전이냐, 이게 차이가 나냐고요. 암표 끊고 들어가도, 춘향전은 춘향전인 거고, 정상표로 들어갔어도 춘향전은 춘향전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죠. 알게 됐느냐, 그게 뭐가 중요하지도 않고, 그 아는 과정에 문제도 전혀 없지만, 설사 그들의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알게 된 것, 공개한 것, 이거에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봤다는 게 뭐냐.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봤다는 것. 그, 제보 내용이, 그, 이종호 씨의 매우 나이브한, 그, 녹음 파일 아닙니까? 그런 것에서 다 알지만, 아니, 선근이, 너는 선근이 몰라. 이렇게 다정하게 묻는데, 그리고 사람 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사람 말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종호 씨도 주식에 관련돼 가지고 주가 조작을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사기범은 아닌 것 아, 같아요. 그래요? 본인이 사기범은 아닌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주변 사람들한테 늘 거짓말하고 돌아다닌다. 그런 사람도 아니고 또 그다음에 녹취가 된그 8월 9일 상황이 그때는 그런 얘기를 할 상황도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매우 여러 가지 정황상 이분 말은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 다만 그 실체를 확인하는 것은 이제 수사기관의 몫이겠죠. 그렇죠. 제보자가 제보했으면 되는 거지 실체까지 확인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수사기관의 몫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 제보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싶으면 반증을 대야죠, 반증을. 예를 들면 그렇지, 그렇지. 임성근과 이종호는 전혀 모르는 사이라는 반증이랄지 로비한 바가 전혀 없는 반증이랄지 일부 그 저는 그거에 의미 있는 반증 중에 하나는 지금 임성근 사단장의 통화 기록에서 이종호 씨는 물론이고 송 아무개 씨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 점은 반증의 가치가 일부 있다. 왜 도대체 송호중 씨가 그러면 자기가 상당히 긴 통화를 한 듯한 임성근 사단장과 긴 통화를 한 듯한 그런 진술을 했는데 통화 녹음해 보면 왜 이게 안 나올까? 여러 가지 이제 추정이 가능하겠죠. 8월 우리가 확보한 8월 9일 이후에 통화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은 있다. 그것은 반증이 될수 있는데 지금 권성동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반증의 가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아무 팩트가 아닙니다. 그거는 뭐그 김기현 변호사에 대한 개인적 비난. 뭐, 옛날에 민주당 당원이었다랄지, 심지어 그분 말이 맞다 하더라도요, 이걸 폭로하는 과정에 민주당이 좀 관여돼 있다 하더라도,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아니, 그렇지. 여당의, 집권 여당의 침해 관련된 건 야당과 협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공개할 때. 또 반대로 야당의 침해와 관련된 건 여당 의원과 협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현상은 국회에서도 무수히 일어나지 않습니까? 잠깐 변호사님 게다가 죄송한데 지금, 치질소리라는데 이거 스피커폰 아니시죠? 그거 아닙니다. 네, 치질소리가 나. 괜찮습니다. 말씀 죄송합니다. 그럼 한번 나중에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장경태 의원이 또 결정적인 걸또 공개를 했지 어제 않습니까?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네, 이종호 씨와 먼저 접촉했다. 순서가 바뀌어도 저는 아무 의미도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중요 제보를 혼자 공개를 할 거냐, 아니면 시민단체 할 거냐, 야당과 할 거냐, 여당과 할 거냐, 언론과 할 거냐, 이건 선택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뭐 누구 했다고 그래서 문제 삼을 게 뭐가 있어요? 중요한 건그 제보의 신뢰성이죠. 지금 이제 그 제보의 신뢰성을 지금 이제 검증을 한 단계여야 되는데, 그 검증의 주체는 물론 수사기관이겠지만, 그 다음에 정치권과 언론도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점검해봐야 되겠죠. 근데 권성동 의원은 아무런 그런 노력은 안 해요. 그냥 그런 노력은 안 하고, 뭐 민주당과 옛날에 뭐 관련이 있다, 뭐 이번 일로 민주당을 만났다. 다만 한 가지 제기되고 있는 반증 중에 그게 있습니다. 김기현 변호사 스스로가 이게 제보의 가치가 별로 없는 데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건 카톡에 관한 얘기였고요. 아직 녹음 파일을 공개하기 결심 전이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때는 자기도 이 녹음 파일을 그 김기현 변호사 말 맞더라 죽을 때까지 가져갈 생각도 있었고 이종호, 송호종 씨에 관한 어떤 인간적 그런 것 때문에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서둘러 보도되기를 싫어하는 차원에서 또 그리고 그 녹음을 잘 들어보면 상대방이 어떤 정보가 있는가를 좀 끌어내려는 유도적인 것도 좀 있었어요. 제가 듣기에는. 변호사님 지금 TG 소리가 계속 나는데 이어폰 끼고 계신 건가요, 혹시? 아니, 전혀 아, 아닌데요. 그러면은 잠깐 끊었다가 다시 연결할까요? 계속 드시는데. 자, 잠깐만 끄고 제가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전화 상태가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여보세요? 네, 변호사님 이제 잘 되네. 아, 지금 괜찮으세요? 깨끗하고 좋습니다. 좁은 방에 들어가서 전화를 받았더니 그런 건가요? 아, 시청자분들이 선풍기인가? 바람 소리인가? 아니죠. 자, 김규현 변호사 얘기하다가 제가 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김기현 변호사에 대한 공격은 아무 의미 없는, 대표적으로 이제 메신저 공격 아닙니까? 중요한 건그 메시지가 지금 국익과 관련된 국민의 알 권리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 정보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히 객관적인 물증을 통해서 점검을 하자. 그것이 제가 제안드렸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카톡 내용만 가지고는 아직 뭐 이종구 그렇지. 임성근이 안다는 정도도 아니었고요. 그렇지. 심지어 지금 장경태 의원께서 공개한 그러니까 임성근 선관장이 작년 말에 이종우 씨와 송호종 씨를 접대했다라는 말도 글쎄, 어제 그 얘기 하대. 저희도 일부 그 정보를 입수를 아, 했었어요. 그래요? 그런데 아직 그게 우리도 그 부분을 검증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았던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제보 자체는 김기현 변호사님이 하셨지만 공수처에 들어가기 전에 저도 충분히 그걸 들었고 이 정도면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말이 나왔던 8월 9일 그때 기준으로는 아직 대통령 경로설도 세상에 알려지기 전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렇군요. 정확하게 이종훈 씨가 자기가 VIP한테 그리고 VIP가 엎었다. 이런 요지를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들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함부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이종훈 씨가 평소에 무슨 늘 사기나 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더군다나 해병대 선후배 관계로 그때 관계는 어찌 보면 비즈니스 차원에서 처음 만나는 사이 이런 정도로 보여요. 이종원 씨와 김기현 변호사는 이제 김기현 변호사는 막 개업한 변호사고 이종원 씨는 여러 가지 이때 사건과 관련된 많은 이 사건을 몰고 다니는 말하자면 이제 브로커 비슷한 그런 성격의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일을 같이 해도 되나라는 그걸 간보는 정도의 사이이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했다는 건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요, 어제 장경태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밝히던데, 좀 이제 변호사님이 짚어주신 향년 연말에 임성근이하고 이종호가 만났다. 그런 기억이. 또두 번째 얘기한 게, 우리가 김규현 변호사한테 내용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종호 측이라 그랬어요? 거기서 내용을 받은 것이다. 이종호 측이, 그 뭐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거기에 나와 있는 최모 그 사업가 사업가, 그분이 적극적으로 국회와 심지어 우리 박정은 대령까지 만나서
김규현을 믿지 마라. 맞아요. 3부는 골프 3부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다녔거든요. 네네. 저는 그분이 일단 제한된 정보 속에서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봤어요. 중요한 건왜 결정적인 녹음 파일이 공개된 이 마당에까지도 네. 이종호 편과 같이 있는지가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분은 이종호 씨와 김기현 변호사와 나는 이런 내밀한 그런 대화를 모르는 상태였을 거란 말이죠, 처음에. 그랬을 때는 오해를 하고 김기현 변호사를 신임하지 않고, 어떤 그런 식의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매우 심각한 녹음 파일이 여러 개가 이미 공개됐고, 누가 들어봐도 그 녹음 파일은 신빙성이 높은데, 그 녹음 파일을 듣고도 전혀 패태도의 변화 없이 그냥 오히려 더 강하게 이종호 편에 합세한다라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그분들이 형사고소를 한 건요, 마치 박대령을 항명사건으로 구속하려고 했던 것과 똑같은 양상인 것 아, 같아요. 뭐냐면, 이번에 지금 그 김기현 변호사를 고소를 했지 수원 않습니까? 고소했어요. 허위사실 유포 혐의. 예. 아니, 그러면 이종호 씨는 자기 말을 믿었기 때문에, 혹은 내 말이 거짓말인 거 뻔히 알면서 떠들었다, 이게 요지거든요? 이종호 씨가 그렇게 고소했다면, 너는 내가 거짓말한 거 뻔히 알잖아. 근데 왜그 거짓말한 걸 갖다가 퍼뜨려? 그러니 나의 명예를 훼손했어. 아니, 거짓말한 사람의 명예가 어딨으면 세상에. 그리고 그 말을 거짓말이라고 누가 어떻게 속단해요? 지금도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캐스천 마크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거짓이라고 단정해요? 진실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지만,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김기현 변호사 입장에서. 그래서 그것을 퍼뜨리고 싶어서 퍼뜨린 게 아니라, 슬금슬금 정보가 유출이 좀 되다가, 결정적인 정보가 언론에 의해서 잡혔기 때문에, JTBC는 저기 말하자면 특종에 관한 그렇죠. 특종을 보도하고 싶은 열망이 강했던 거죠. 언론사니까 뭐 그거는. JTBC의 상당한 압박.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때도 MBC도 그랬고, JTBC도 그랬어요. 뭐냐면, 녹음 파일을 안 주면, 그냥 들었던 대로라도 보도를 하겠다,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판단에는, 저와 김기현 변호사님 판단은, 기왕에 보도가 된다면, 처음 보도될 때 녹음 파일까지 같이 공개되는 게 낫겠다 그렇지. 해서 어쩔 수 없이 사실 공개가 됐고요. 또그 공개 과정에는 예. 2%도 영향이 있었어요. 그때, 그날. 아. 그렇죠. 그래서, 원래 시간표보다 빨리 그 녹음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저희는 그 부분은 여전히 신빙성이 높다고 봐요. 그 말이 나왔던 정황이랄지, 네. 그 말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 정도랄지, 이런 걸 보면 모든 배경은 맞아요. 네. 그렇다면 배경이 다 진실이라면 주인공들의 그 행동도 맞다고 추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신빙성 매우 높고, 그것을 허위 사실로 고소를 한다는 자체가 이들이 얼마나 지금 궁지에 몰려 있는지 알수 있고요. 변호사님, 근데 그러면서 지금 지금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청문회는 이종호 씨가 두 번이나. 글쎄요, 그거 좀 이따 얘기하고, 그 고소한 사람이 지금 송호정, 그지? 송호정 씨. 송호정 씨는 전 경호처 직원이고, 그죠? 그리고 채모 사업가, 그 사람 뭐 실명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두 사람은 왜그 우리 김기현 변호사를 고소한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게 잘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고소하려고 이종호 그러면 씨는, 이종호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종호 씨가 그럴 수는 있는데, 물론 그분들 두 분들은 좀 억울하고 화나는 측면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사업가 최모 씨 같은 경우는 이 일에는 직접 관여가 전혀 없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그분이 뭐 임성근 구명에 뛰어들었던 것도 전혀 아니고, 글쎄 말이에요. 송호정 씨 역시도 불법적인 어떤 거를 했다라고 감지는 잘안 돼요. 그분이 애로사항을 전달해주고 이런 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같은 경우에 임성근의 로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라고 오해를 받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억울하거나 불쾌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국민적 관심사가 있는 중대 사안인데, 다소간의 억울함은 시간을 거쳐서 해결하면 되는 거지. 그렇다고 막바로 제보자를 고소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좀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게 사실이라면,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김건희 여사가 이종호 씨를 고소하는 게 선행돼야 돼요. 제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호평 떨어는데 이용당한 정권의 실세인데 왜 내 말을 내 이름을 팔고 다녀? 라고 고소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 고소장 제출했다라는 소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들리는 말이 오라버니라고 부른다면서요.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가 어떤 기자님 묻더라고요. 왜 김건희 여사는 이종호 씨를 고소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네. 그랬어요. 오라버니로 어떻게 게다가 트레일만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고소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하수인격인 이 사람들이 총대를 메고 앞장서고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봐도 뻔한 스토리죠. 그건 뭐 그걸 우리가 뭐 달리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네. 상식에 반하는 짓이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김기현 변호사도 네. 나머지 저기 송호종 씨나 최모 사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마음의 빚이 있었는데 이렇게 고소를 해주니 네. 오히려 마음의 빚을 덜어서 감사하다. 앞으로는 사적인 거 그건 생각하지 않고 공적으로만 대우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신 게 그런 차원이에요. 얼마나 마음의 부담이 됐겠습니까? 네. 오랫동안 저 알고 지냈던 분들이고 평소에 형님 동성했던 사이인데 그분들을 이렇게 폭풍 속으로 몰아들려니 또 자기 자신도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선뜻 이제 용기가 안 났던 것인데 어찌어찌 하여 언론의 역할 때문에 결국은 중요한 국익과 관련된 그렇죠. 정보가 공개된 거죠. 그게 이제 그 이 뭐랄까 언론 그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매우 중요한 역할이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지탱되는 거니까요. 네. 아까 말씀하시다가 제가 잠깐 끊었는데 금요일 청문회에서 이종호는 두 번째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안 나온 거예요? 나와서. 진술을 해야죠. 만약에 허풍을 떨었다면 그것까지도 아니 자기 허풍 때문에 지금 일파만파가 되고 온 세상이 뒤집혔는데 나와서 그 저기 공직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예. 수상하게 국민들한테 진실을 말하고 석고대죄 해야죠. 그러면 내가 예. 평소에 그렇게 허풍 치고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이번 일도 내가 이 입을 함부로 놀리는 바람에 이런 지경이 됐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이래야지 되는 것이지. 그렇지. 뒤에서 무슨 누구를 고소하고 말이 됩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근데 그 이종호 씨가 이 국정조사에 들어가잖아요, 이제? 네. 법사위원회에서. 그럼 안 나올 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나와야 돼. 그분은 어찌됐든 자기가 뭔가 대통령이라는 최대 권력을 지금 사칭했는지 아니면 뭐 정당하게 칭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 부분은 과거 우리가 역사에서도 보면 네. 굉장히 엄벌에 처하는 중대범죄들이죠. 그렇죠. 만약에 사칭했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네. 사칭을 넘어서서 권력 근처에서 그 선출되지 않은 그 권력이 네. 선출될 권력을 그 등에 업고 뭔가 이상한 짓을 했다면 네. 엄벌에 처해야 맞을 것입니다. 그 하여튼 뭐 그 이종호 씨가 나오는 얘기는 변호사님도 얘기하셨나 했던 거예요. 3부 토건 문제가 드러나면서부터는 굉장히 몸을 움츠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부 토건 문제가 참 뭐 아직은 밝혀진 바는 없지만 네. 의심 자체만으로도 충격적인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국가의 중대한 외교 정책들이 그런 식으로 도용되고 있다. 네. 도용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적 이익 때문에 국가 정책이 좌지우지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지금 심각한 문제죠. 어찌 보면, 우리 이 사건도 어마무시하게 큰 사건이지만, 네. 만약에 3부 토건이 그런 일이었다면, 이거는 질이 달라지는 문제죠. 맞습니다. 질이. 왜냐하면 이 문제는 어떤 작은 미시적인 그 탈법 범법이라면, 네. 3부 토건 문제는 이거는 완전 스캔들이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국민들 다수가 주가 조작의 피해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 피눈물 나는 개미들을 보십시오. 저는 뭐 잠깐 주식을 하다가 도저히 이거 가지고는 뭐 승산이 없겠다 싶어서 안 하고 있는데 주변에 네. 많은 사람들이 주식 때문에 소갈이 하고 그러면서도 왜 하겠습니까? 그래도 네. 돈벌이가 될 것 같으니까 복권 사봐야 안 되니까 네. 그래도 복권보다 낫지 않냐라고 매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민들이 네. 그런 서민들의 그런 그 땀에 쩔은 돈을 그렇게 네. 그 손안 대고 휙 가져가겠다 이거 아주
아주 파렴치한 범죄죠.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아, 주가 조작을 한 사람들을 왜 집행유예 줍니까? 그렇잖아요. 신형도 세게 줘야죠. 맞아요. 사기범들보다 더 죄질이 나쁜데. 그럼요, 예. 도대체 이게 무엇이 형평에 맞는 것인지, 어떤 사람들은 뭐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펑펑 신형 주면서 네. 이런 사람들한테 집행유예를 준다? 저는 주가조작범들한테는 집행유예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맞아요. 그 아주 그 교묘한 직접적인 범죄인데, 격분해가지고 살인한 행위보다 더 나쁜 거예요. 아주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엄청나게 머리를 굴리면서 치밀하게 작전을 펼친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를 아예 부정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것도 이거 국가보안법으로 다 써야 돼, 진짜. 권력과 가치가 굴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죠. 어찌됐든 국가 권력이 돈벌이에 악용되면 그건 기본이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기본. 그건 맞습니다. 예. 네. 하여튼 그건 그렇고. 저분 얘기 좀 할까요? 그, 우리 박정훈 대령을 구속시킨 사람이 있죠? 네, 그 검찰단장, 검찰, 김동현인가? 예, 김동혁. 저번에 이제 입법청문회 때 이제 서영교 의원이 물어봤죠. 탄핵청문회 때. 그때 이제 어떤 게 문제냐면 구속영장에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허위사실이 77개가 돼요. 거기에요? 기재된,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런 표현을 써놨습니다. 구속영장에다가. 박 대령이 사사건건에 나가서 언론 브리핑한 거를, 거짓으로 점철된 이런 표현을 썼어요. 거짓으로 점철된. 허위사실로 점철된. 네. 허위사실로 점철됐다라는 거는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말 전체가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박정원 대령이 수사한 게다 거짓이다 예. 이거예요. 아니, 박정훈 대령이 언론에 나가서 한 말을 다 거짓으로 점철된 언론 브리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자기들의 구속영장 청구서가 거짓으로, 허위로 점철돼 있다니까요. 대표적인 게 그날 서영교 의원이 지적하신 거 그겁니다. 뭐냐면 박 대령이 무슨 핸드폰에서 문자나 통화 기록을 지워가지고 프렌식에서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프렌식에서 전부 다 현출이 됐는데요. 게다가 박 대령만 지우면 뭐합니까? 상대방들이 안 지우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아무도 지운 게 없는데, 그래서 안 나온 게 없는데, 전혀 안 나왔다고 그랬어요. 일부가 뭐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도 아니고, 프렌식을 했으나 관련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허위사실을 썼거든요. 그 도주 우려가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걔네들. 예. 그러면서 이제 뭐 대통령 경로는 차치하더라도, 그건 뭐 자기들도 속았다 하면, 뭐 그때 기준으로는 속았다고 하면 딱히 또할 말도 없으니까, 그건 차치하더라도, 그 밖에도 뭐가 있냐면, 무슨 부하들한테 거짓말을 시켰다는 둥? 아니, 심지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인멸했대요. 그리고 분명히 현장 통제 간부들의 범죄 사실을 사건 인계서에 명확히 기재했거든요? 사건 인계서에서 현장 통제 간부들의 범죄 사실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라고까지 썼어요. 와, 그럼 뭐야, 그래서 도대체, 그 사람? 그 조사본부 수사관이 그렇게까지 물어봤다니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썼을까요? 군검사가. 이렇게 되물을 정도였다고요. 그래서 그 범죄 사실, 허위 사실은 한두 개가 아닌데, 그날 또그 검찰 단장은 무슨 뭐, 굉장히 억울한 양? 뭐, 제가 뭐, 독자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런. 아니, 그러면 본인이 독자적으로 판단했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왜 도대체 대통령이 전화해서 모인 회의에 참석을 했으며, 국방비서관, 대통령실의 비서인 사람한테 6분 넘게 통화질을 합니까? 그리고도, 국방장관 비서인 군사부장관과 통화한 것은 이를 세울 수도 없어요. 세상에, 비유해보면 검찰총장이 대통령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해서 수사와 관련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고, 그럼 제가 이걸로 입건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다면, 그 수사에 대해서 너 혼자 독자적으로 판단했다고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이 외형이 공정해야 되는 거지. 아니, 본인들은 심하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아, 변호사하고 술 먹었어. 접대 받았어. 그래도 나는 사건 처리는 공정하게 한 거지 뭐. 술안 먹었어도 똑같았을걸? 이 말을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와 똑같은 거죠. 아니, 대통령의
그 전화를 받은 차관이 소집한 회의에 나가고, 네. 그 대통령의 비서한테 보고해, 장관한테 보고해, 수시로 그 보고한 듯한 전화 목록이 쭉 나와 있는데, 네. 이걸 다 내가 알아서 공정하게 알아서 했다. 그들이 뭐라고 했으나, 네. 내가 뭐 그런 거에 영향을 안 받았지. 뇌물범죄도 마찬가지예요. 뇌물을 받고 부정한 처사라면 가중처벌되는 거지. 네. 부정한 처사를 안 했다고 뇌물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걸로 수사와 관련돼서 어떤 의견을 전달받았으면 그 자체로 공정성이 침해되는 거지. 공정성이 침해되는지 안 되는지를 어떻게 객관적 자료로 확인을 해요. 네. 수사를 하면서 수사와 관련 없는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들었다. 그 의견이 더군다나 자기들보다 높은 사람들, 네. 권력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었다. 그러면 그게 수사 외압인 거예요. 어떤 그런 강자들의 의견에 따라서 수사 결과가 바뀌어야만 우리가 그것을 수사 외압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고요. 네. 강자의 의견이 전달됐다는 자체만으로 이미 수사의 공정성은 침해된 겁니다. 아... 그렇게 따지면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장관이 뭐 떠버리고 다니죠. 자기가 수사를 지시했다. 네. 그런데 대통령은 그 후에 어마무시한 전화를 차관한테 해대죠. 차관도 네. 하고 또 국방비서관한테 전화해. 네. 그 사람들이 또 다 그 검찰 단장하고 소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현상을 보고 누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 너는 참 공정했구나. 예. 아무한테도 영향을 안 받았겠구나. 이렇게 말하겠어요. 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 그래서 지금 이 사건에서 포커스가 잘 안 맞춰지고 있지만 매우 심각한 그 문제가 바로 검찰단 내부에서 만들어졌다고요. 도대체 왜 그런 엉터리, 거짓으로 점철된 구속영장이 작성되어야만 했느냐. 그거와 관련해서 심지어 담당 군검사는 첫 피의자 신문을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뭐라고요? 그거 다 내가 작성한 건 아니다. 그럼 누가 했다는 거야, 이거? 그리고 내가 압수수색 영장 결제할 때도 나는 그날 휴가였는데 밤에, 밤늦게 급히 불려가 보니까 다 작성돼 있더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그 사람이 얘기했다라는 정보가 샜다는 이유로 지금 조사본부 수사관이 교체됐다니까요. 그러면 그 이후로, 네, 지금 이 수사는 멈춰 있습니다. 아니, 그럼 변호사님, 이게 중요한 대목 네. 같은데요. 그러면 네. 우리 박정원 대령의 구속영장에 열거된 부분들이 네. 독자적으로 국방부 군 검찰단에서 작성한 게 아닐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적어도 그 군검사가 다 작성했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담당 군검사가 구속영장의 내용 전부를 내가 작성한 건 아니다라고 변명했대요. 그럼 거예요. 어디 뭐 비선이라든가 어디서 그러니까 그것도 웃기는 거죠. 그럼 지시가 내려와서 야야 이거 열거해 뭐 그랬다라는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까? 네, 팀별로 이거를 짰는지 그러니까 너는 이 파트를 해서 취합을 했다라는 걸지. 근데 그런 팀으로 구별해가지고 취합한 거 가지고는 담당 군검사가 내가 한 게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 검사 아닙니까? 그렇죠. 아, 담당 검사가 주임 검사라는 것은 설사 이 수사의 일부를 도와주는 수사팀이 있다 하더라도 네. 그 수사에 관한 총괄적 책임을 담당 검사가 지는 거예요. 맞아요. 이 부분은 저쪽 팀을 믿고 내가 그대로 영장을 쳤다? 썼다? 그렇게 네. 변명하는 것은 너무 좀 어떻게 보면은 수준 이하죠. 잠깐만. 그러니까 네. 박정원 대령의 구속영장의 주임 검사죠. 그러니까 군에 네. 그 주임 검사가 이게 내가 다 작성한 건 아니다. 그런 식의 얘기를 흘렸다는 겁니까? 그렇죠. 심지어 야.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된 게 8월 2일 날 밤이었거든요. 네. 근데 8월 2일 날 그분은 휴가 중이었는데 급히 콜을 받고 갔대요. 그랬더니 이미 다 작성돼 있더라는 거예요. 뭐야? 중요 핵심적인 범죄 사실이 이미 작성돼 있다는 거죠. 뭐야? 그 얘기는 뭐냐면 담당 군검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네. 이미 윗선에서 다 조치해가지고 세팅을 끝내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수사 외압을 받은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는 거예요, 지금. 이 검찰단의 수사가. 제가 볼 때는 박정원 대령의 변호인 입장에서는 네.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시네요. 그리고 그렇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당한 자들이 영장이 기각되니까 재청구도 못 해보잖아요. 진짜 보통은, 그러네. 보통은 영장이 기각되면 법원을 맹 비난한 다음에 그렇죠. 별이야 이게 못 판했다 하면서 추가 자료를 첨부해가지고 재청구하잖아요. 맞습니다. 중요 사건의 경우 이 사건을 아예 재청구를 시도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한동안 콧바뜨리고 있다가 또 갑자기 그 신원식 국방장관으로 바뀌면서 갑자기 또 그 부양이 돼가지고 네. 뜻하니 기소가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저희는 그 전체 과정에서 예. 영장이 기각된 다음에 콧바뜨리고 있던 군검찰에 누가 또다시 등을 떠밀었다. 너 뭐하니 빨리 기소라도 해. 해가지고 또 무리하게 기소가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게 김동혁 검찰단장이 아닐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김동혁 검찰단장의 핸드폰을 열어봐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건데 군사법원에서도 차마 그거는 못 해주겠는 건지 계속 지금 버티고 있는데요. 네. 어차피 이런 의혹이 제기된 마당이기 때문에 군 수사의 공정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도 그분의 핸드폰을 열어서 차라리 아무런 외압받은 흔적이 없다라는 것이 확정이 되는 게 공익을 위해서 더 바람직하지. 이렇게 되면 네. 이제 그러한 그 의혹은 규명될 수가 없어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들이 네. 어떤 모 변호사가 구속영장을 강하게 푸시를 해서 검찰단이 마지못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노라 이런 말들이 떠돌고 있다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확실하게 이번 사건 내에서 규명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아 전혀 그런 게 없다. 네. 그 변호사하고 그 검찰단장은 통화 한번 한 적 없다. 그러면 깔끔하게 정리되는 거 아닙니까? 다 그게 이제 오해였고 찌라시였구나. 네. 그런데 그 왜 그걸 못 여는 건지. 네. 그러면 포괄적으로 여는 게 조금 부적절하다면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직전 한 3일치라도 열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그 직전 상황이라도. 네. 근데 그걸 지금 군사법원에서도 여러 차례 저희가 요청했으나 계속 기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는 검찰단장의 직급이 너무 낮다 보니까 일어나는 현상 같아요. 주 공격 타겟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영교 의원이 그때 이제 꺼낸 그 포렌식 얘기는 네. 이 구속영장의 문제점 중 극히 일부다. 나머지 거는 정말 황당무계한 게 있다니까요. 그 뭐 부하들한테 거짓말을 시켰다는 둥, 뭐 진술서를 강요, 사실상 강요에 의해서 받았다는 둥, 전혀 사실과 안 맞는 그리고 수사 기록에도 명백히 그런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거짓말을 시켰다는 수사관은 진술서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 부분은 그 수사단장한테 사전 보고를 안 해서 수사단장은 오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표현도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 구속영장에는 이 사람을 거짓말 시킨 사람으로 지금 박정은 대리 자기 부하한테 자기가 그 형사처벌 받을 것 같으니까 거짓말을 시켰다. 그러면 이게 구속사유잖아요. 네. 그걸 지금 조작해놓고, 심지어 그리고 변호인의 협조를 받아서 증거를 인멸했다라는 것은 변호인에 대한 인격 모독 아닙니까? 제가 무슨, 무엇을 증거를 인멸을 시켜요? 김종인 변호사님도 그렇게 거기 넘어가나요? 저희 이름은 써있지 않지만, 이처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인멸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변호인이 피고인의 증거인멸에 조력하면 그건 변호사 윤리에 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증거를 인멸을 조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팩트는 없어요, 그냥. 팩트는 없어. 어떤 조력을 받았는지, 어떤 증거를 인멸했는지는 없어요. 그냥 추상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인멸. 그래서 나는 도대체 이게 무엇을 얘기한? 왜냐하면 항명 사건에 대한 증거는 예. 이미 제가 선임된 건 8월 10일인데요. 네. 이미 8월 10일 전에 완벽하게 체증이 됐잖아요. 증거가 또 나올 게 뭐가 있냐고요. 항명과 관련돼서는 적어도.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더 추가된 증거가 없는데. 자, 변호사님, 요거 좀 굉장히 중요한 거 대목일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좀, 변호사님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네.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수사영장이 발부되게 된 과정. 그것이 네. 군 검찰 내에 자체적으로 뭐 조사하고 수사해서 영장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자꾸만 나오는 얘기가 어디서 그 내용들이 외압에 의해서 이게 주임검사라든가 검찰단에서 박정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작성하고 그 집행됐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구속영장 청구서에 어마무시한 많은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예. 표현 중에는 망상이라는 표현도 있다고. 맞아요. 망상이라는 표현. 네, 망상. 그 법률의 부지. 뭐 그 거짓으로 점철된. 네. 이런 표현들은 보통 검찰이나 법원에서 쓰는 판사나 검사들은 쓰지 않는 용어. 왜냐하면 그 입증이 안 되니까요.
그렇지, 왜냐하면 망상이... 이런 감정적인 그렇지. 표현이라는 것은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법률가들이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니에요. 망상이라는 표현은 어떻겠습니까? 허위라는 표현까지는 가능하겠죠. 허위인 것 같다는 것. 망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도가 지나쳤죠. 뭔가 이 사람에 대한 억하심정이 지금 그게 서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호사님, 그리고 그때 항명수괴죄로 이 사람들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겁니까? 그때는 이제 항명수괴는 아니었고 그냥 항명이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상관 명예훼손까지 얹었죠.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특히 네. 검찰단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 뭐냐면 네. 자기들이 만약에 박대령의 대통령 경로설이 허위이고 망상이라고 믿었다면요. 당연히 대통령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러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국방부 장관에 대한 명예 상관 명예훼손을 넣으면서 네. 정작 중요한 대통령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을 안 넣었다는 건 뭐냐면 그게 쟁점이 돼서 입증 절차로 들어가는 것을 꺼려했다는 얘기예요. 그건 그렇게. 왜냐하면 만약에 대통령 경로서를 전파했다, 떠들고 네. 다녔다라는 걸 상관 명예훼손으로 기소를 해버리면 그게 입증 절차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도대체 대통령 경로했냐부터 예. 포괄적으로 다 따져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군검찰은 어떤 주장을 하냐면 저희가 그 부분을 따져보자 하면 군검찰은 계속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왜 그걸 따져봐야 됩니까? 대통령 경로가 있었든 없었든 항명이 되는 건 차이도 없는데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그 말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대통령이 경로했다라는 것은 장관의 수사지의 정당성을 쌍그리 무너뜨려버리는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사 지시라는 명령의 정당성도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연관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법원도 연관관계가 있고 관련 쟁점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항명을 넘어서서 만약에 대통령 경로서를 퍼뜨리고 다닌 거를 예. 상관 명예훼손으로 기소하면 주요 쟁점이 돼버리죠. 그러면 이제 대통령도 증인신문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하니 예. 도대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느냐 없느냐 확인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변호사님 제가 기억이 나서 그러는데 네.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네. 그 구속영장 관련해서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항명수괴죄를 넣으라고 한 것이 비선실제 모 변호사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처음 수사가 개시될 때 입건 죄명은 집단항명수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다가 그게 이제 8월 13일경에 슬그머니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들리는 말에 의하면 집단항명 수괴라는 아이디어를 그 8월 2일날 13시 30분 예. 차관주관하는 회의에서 검찰 단장이 꺼내든 카드다. 그러니까 그 회의에서 다들 걱정을 하고 아 이거 뭐 엄벌에 처하라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했더니 검찰단장이 그럼 이거 이거는 집단항명수괴로 처벌하면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반응이 뜨거웠다는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오버된 그거 자체도 수사기관의 기본적 속성과는 너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기본적인 수사를 끝내고 나서 죄명을 정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네. 아직 수사도 안 해봤는데 죄명을 어떻게 정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자꾸만 네. 드는 의문이 그러니까 이게 뭔가 군의 수사 군 검찰단의 수사 네. 과정과 네. 수사의 어떤 그 프레임을 짜는데 네. 군에서 개입한 게 아니라 딴 데서 혹시나 외압이나 개입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도 있는 겁니까? 이거? 저는 단언컨대 예. 구속영장에 써 있는 법률의 무지, 망상, 거짓으로 점철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인멸하는 이런 식의 표현들은요. 네. 그 군 법무관 조직은 굉장히 좀 아마추어리즘이 좀 있어요. 예. 그 직책들이 이렇게 계속 변경되다 보니까 그리고 굉장히 조심성이 많은 조직입니다. 네. 그렇게 음습한 이건 대표적으로 공안 사건을 다루는 조작할 때 벌어지는 표현들이에요.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네. 수사가 많지도 않았고 조작 수사로 연결될 만한 수사를 한 적은 없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 트릭을 쓰는 그런 기법은 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다니까요. 군검찰 내에서는요. 그럼 뭐야? 그래서 이게 뭔가 특수통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공안통과 특수통의 악취가 난다. 이 표현들 속에 그래요? 거짓으로
점철된이랄지 망상이랄지 뭐 이처럼 뭐 이들은 뭐 어? 기본도 모른다는 둥 뭐 어? 그러면서 나온 얘기 그걸 쭉 점철해 보면 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법리적 근거도 뭐가 있냐면요. 네.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가 굉장히 잘못됐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쓰고 있거든요. 그거 자체도 군 법무관들의 시각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시각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법무관리관도 그 군사법원에 출석해서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수사권은 있다. 아, 입건까지는 충분히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는 수사권 없다는 말을 한 적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네. 그런데 구속영장 청구서의 기본적 법리도 너희들 수사권도 없는 것들이 왜 이런 짓을 했느냐. 맞아. 그리고 그것을 장관이 좀 뭐라고 했더니 왜 너 계기구 지랄이야? 이런 매우 이상한 법리에 터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터잡고 있는 이 법리가 네. 군 법무관들의 일반 상식에 안 맞는 법리거든요. 그럼 일반 그래서 네. 이 구속영장 청구서의 기본 뼈대를 만들어준 사람들이 네. 군 법조, 군 법무관들이 아닌 군법에 정통하지 않은 법조인들 아니냐. 그럼 특수부라인이라든가 뭐 공안 라인, 일반 검찰 라인, 공안 라인, 특수 라인. 그리고 그들이 과거에 뭐 간첩 사건, 조작 사건이랄지 많은 조작 범죄를 저지를 때 썼던 표현들 아니겠느냐. 망상, 뭐 언동, 뭐 그렇죠. 무지의 소치, 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증거 인멸 이런 표현들은 네. 그동안 제가 우리 군에서 작성된 판결문이랄지 공소장에서는 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말해서. 그때 네, 그런 표현들이 전에 한번 그 전화로 출연했을 때도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김건희의 네. 검찰 라인들이 그 뭐 대통령실에 있는 네. 이 사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관여한 것 같다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랬었죠. 그때 이제 그 제가 제보 받았던 것도 올 초에. 네. 그, 뭐, 전 의원한테 제가 제보를 받은 게 그거거든요. 네. 이 핵심적인 로비가, 김건희 여사 라인을 차고 들어갔고, 그래서 일의 마무리를, 김건희 여사가 심어놓은, 꽂아놓은, 검찰 라인들이 마무리 지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요. 그래서 그 말들이 상당히 일리가 있지 않냐.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그들의 그 악취가 나는, 뭐, 그 왜곡된, 정말 뿌리 뽑아야 될 그 법조 그의 흑역사죠. 네. 그 세상에 예, 국민들을 그 잡아놓기 위해서 거짓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은 그건 진짜 천벌받을 짓이죠. 네. 그런 악취가 이 구속영장에 진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예. 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한글 파일로 그대로 옮겨봤다니까 8시간 거쳐서 그 표현들을 하나하나 지금 곱씹어보려고 네. 8시간 걸리더라고요. 한글 파일을 옮기는 데만도 이렇게 정성을 들였어요. 세상에 사람을 그 허위로 쳐넣으려고 어쩜 이런 짓을 합니까. 법조인한 사람들이 반대해야 하잖아요. 혹시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을까 해서 샅샅이 뒤져보고 찾아보고 혹시 내가 뭐 놓친 건 없나 뭐 저기 확실한 어떤 변호거리를 내가 그 잘못 판단한 건 없나 이렇게 보는 게 상식인데 거짓으로 점철된 방송, 망상 이런 것들을 자신 있게 이렇게 쓴다는 것은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네. 적어도 제가 너무 저기 직역만 감싸고 도는지 모르겠지만 네. 법무관들 사이에서 예. 이런 짓을 할 사람은 단연코 없다고 봐요 저는. 아. 그래서 박정훈 대령이 수사권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도 군 관련 법률이라든가 모르는 사람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요. 지금 이 사건에 관련해서 군법 전문가들, 예. 그러니까 현직 군 법무관이랄지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들 중에는 아무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야. 그것은 완벽한 오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수사를 하다 보면 관할이 없는 범죄도 인지할 수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군인의 횡령 사건을 수사하다가 민간인 공범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참고인 진술 조서까지 받아서 이첩을 해주면 됩니다. 반대로 민간 경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그 민간인의 그 횡령 사건을 조사해 보니 군 공범이 있더라.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범죄 사실 어느 정도는 조사해서 네. 넘겨두면 돼요. 그리고 법에도 그렇게 하라고 명시돼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런 관련 사건 수사가 아니고 네. 변사 사건이라는 독립한 사건 자체가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망 원인 범죄를 인지 이첩하는 권한은 법령에 명시돼 있고 법령에 명시가 안돼 있더라도 관련 규정의 유추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예. 사건이 없다는 말, 그래서 해병대 수사단이 위법한 수사를 했다라는 말은 정말 황당한 얘기라니까요. 군법무관들이라면 그런 말을 차마 꺼낼 수 없어요. 그건 그 너무나 상식에 반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처음부터 나온 얘기가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 됨. 글쎄 그 말이야. 정정범 부사령관이 받아 적었다는 장관의 지시사항이 그거거든요.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 됨. 그 말은 돌려보면 뭐냐면 해병대 수사단은 누구누구를 수사한다는 말도 꺼내지 마.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VIP 언어에도 나오지 않아요? 아닌가? 저는 그래서 그게 VIP의 언어일 거다라고 봐요. 아직은 특정은 안돼 있지만 아마 7월 31일 날 대통령이 강하게 설파한 오판 아니냐, 법리오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이 교정되지 못하고 워낙 높은 수준에서의 오판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교정되지 못하고 그게 금과옥조처럼 쫙 알겠습니다. 번졌다. 그런데 이제 군 법무관들이 날지 법무관 출신 변호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기에 제압하지 못하고 그 제압하지 못한 가장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법무관리관이죠. 유재훈이, 왜냐하면 유재훈이. 7월 31일 날 그런 말이 나왔을 때 그것을 제압했어야 되거든요. 유재훈이 아니 다 알고 있었잖아.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해병대 수사단은 적법한 수사 권한이 있다. 그런 말씀은 하시는 게 아니다. 그러면 무식하다는 소리 글쎄 듣는다. 말 말이야. 그대로 그게 무식한 소리거든요. 그것이야말로 명백한 법률의 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이없죠. 그걸 지금 유상범 의원까지도 국회에서 글쎄 그걸 말이야. 강하게 얘기했다가 제가 도저히 그것은 들어줘서는 안 되겠길래 손들고 얘기했는데요. 쪽팔렸던 거지, 완전히. 그렇죠. 어디서 주워 들어왔고. 상식에 반하는 거죠. 그건 기초가 안돼 있는 겁니다. 그건 뭐라고 예. 논의하는 게 이게 이 사건에서 과연 이 사망 원인 범죄에 대해서 수사권이 수사 지휘권 자체가 미치느냐에 대해서는 수준이 좀 높은 논쟁거리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아직 대법원 판례는 없으니까. 그런데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그냥 기초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그건 논란하면 좀 한마디로 좀 낯뜨거운 거죠. 아니, 그건. 위에 어떤 놈이 말이야, 어? 검사도 해봤던, 법률도 아는 놈이, 야, 그 무슨 수사권이 있어, 어? 하여튼 그런 거 아니야? 응? 그리고 하여튼 간에, 그러니까요. 예. 그런 그리고 구속영장이야, 거기다가 말이지, 어? 다 집어넣어, 어? 이게 나쁜 놈들 아니야? 이놈들 빨갱이 새끼들 아니야? 뭐 그런 거 그래서 사실 특검에서도 그 구속영장이 그렇게 엉터리로 허위사실로 점철된 구속영장이 그것도 해야겠네. 작성된 경위를 조사하는 것도 중요한 거네. 특검에 매우 중요한 건데, 저는 그래서 그 사건을 박 단장과 협의하에 군 경찰인 조사본부로 고소를 했다고요. 나름대로 이 수사를 통해서 당신들도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라. 군사경찰이 이번에 너무 한마디로 핍박을 받았지 않습니까? 개망신을 당한 거죠, 한마디로. 해병대 수사단은 고소하고, 나중에 조사본부까지도 정말 이제 자기들 표현해야만 파리 목숨이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꼼짝도 못하고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 수사를 통해서 당신들의 명예를 좀 회복하라라는 취지도 있었는데, 명예를 회복하기는커녕 지금 사건을 조사하는 수사관을 또 지금 좌천시키고 수사 정보인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이 좀 알겠습니다. 나갔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매우 중요한 공익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네. 당연히 공개돼야 맞는 정보인 거예요. 그것도 알겠습니다. 예. 수사 정보라는 게 무슨 절대 불가침의 가치가 아닙니다. 예. 아니, 지금 이 사건에 워낙 변호사님 말씀대로 음습한 것, 그죠? 또 음흉한 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널려 있어서 변호사님이 이렇게 정리해 주시니까 이게 중요한 초석이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방송 출연을 당분간 좀 자제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특검을 넘어서 탄핵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상당히 정치적 그런
그 성격을 많이 띠고 있어서 네. 이렇게 말하면 저쪽이 저렇게 말하면 이쪽이 예. 굉장히 오해하고 서운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정치권에 맡기고 저는 재판에 좀 더 집중하자.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방송을 끝으로 당분간 제가 다음 주 월요일날 네. 엔딩 하시죠. 아니요. 저기 제가 좀 그런 부분은 좀 자제하고 그래요. 이제 네. 그 뭐냐면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특검으로 가면 그 특별 검사를 누가 임명하느냐 관련해서도 제가 이제 뭐 방송에 나가서 그랬거든요. 예. 그건 뭐 저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그랬더니 이제 일부에서는 야 그거 대법원장이 추천하면 그 특검 말아먹어 너 정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고 맹 비난하시더라고요. 예. 그 말도 말씀 맞는 말씀 같고 네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또 수시로 사안이 네. 발생했을 때 또 출연하시면 되죠 뭐 그거는. 아 그러게요. 네. 정리해 주시는 게 많은 우리 독자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데 하여튼간에 뭐 예. 하여튼 좀 더 보죠. 예.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네.